영적 에너지, 하나님의 사랑, 생기 또는 생명이라는 영적 에너지가 우리 몸을 흐르고 있는 물리적 에너지, 생체 전자파, 뇌파를 지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선택할 것이냐, 잡신을 선택할 것이냐, 어느 쪽을, 성령을 선택할 것이냐, 악령을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가 될 수도 있고 베타파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생체 전자파가 궁극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유전자에 미치고 있다. 그런데 그 영적 에너지 생기가 유전자에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그 기본 여건이 필요하다. 제가 옛날에 왜 인프라라고 불렀냐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를 하나 조성한다, 그렇죠? 그래서 아파트를 뭐 500세대를 들어오는 아파트 단지를 조성한다. 그럼 맨 땅에는 안 되잖아요. 뭐부터 해야 돼요? 기반 시설, 그걸 인프라라고 그러죠. 그 땅 속에다가 다 해놓고, 그렇죠? 전기도 깔고 하수 다 만들고 그래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지어야 된다. 그래서 뉴스타트도 이런 8가지의 기본 여건을 구축하고 그 위에 생기를 받을 때 가장 생기가 와서 유전자에 아주 효과적으로 영향을 발휘할 수 있고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다. 라는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인프라 기본 여건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분도 완전히 폐암 말기로서 병원서는 포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확실히 낫죠.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계란의 경우는 뭐만 갖춰주면 된다? 그렇죠. 온도. 온도만 38도로 유지시켜주면 생기가 와서 그 계란을, 계란에 그 있는 그 노른자의 씨눈에 있는 그 유전자들의 생기가 와서 다 이렇게 해서 병아리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온도가 안 맞으면 생기가 오질 않습니다. 너무 높은 온도라든가 낮은 온도에서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도 생기가 와서 가장 우리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들을 작동을 잘 시킬 수 있는 온도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정상 체온 또는 적정 체온이라고 부릅니다. 적정 체온은 그 범위가 아주 좁아요. 몇 도에서 몇 도 사이에요? 네, 36도에서 37도 사이.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체온이 36.5도예요. 근데 그게 조금만 올라가도 컨디션이 나빠요. 그렇죠. 아이고, 애가 열이 있네. 그럼 열 재보면 36.5도에서 0.5도 높은 37도에 돼요. 그래, 왜? 온도가 조금 높으니까 생기가 와도 유전자를 효과적으로, 유전자 효과적인 그런, 그런 생기가, 그러니까 100%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우리 생기를 받아서 유전자가 작동을 시작하고 켜지고 조절이 되고 회복이 되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이 기본 여건, 체온을 유지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우리가 옷을 입으면서 우리는 아주 조금만 더워도 옷을 좀 벗고, 그렇죠. 더우면 또 옷을 벗고, 이러면서 항상 적정 체온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근데 그래서 체온 조절은, 우리는 그냥, 이제 알아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래서 모든 생명체들은 이 적정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렇죠? 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체온. 이렇게 되면 생기가 와도 이게 한 10% 효력밖에 못 내. 그러니까 저체온. 자, 36도에서 1도만 떨어져서 35도. 이렇게 되면 저체온이에요. 그러면 해롱해롱해. 정신 못 차려. 다른 병은 없어도. 그만큼 온도 유지, 적정 온도 유지가 모든 생명체에게는 다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온도는 일단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젖혀놓고, 자, 일단 식물부터 한번 봅시다. 콩에 생기가 오면 콩이 뭐가 됩니까? 콩나무가 되지. 콩나무. 콩나무가 돼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콩나무가 되려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콩 한 알이 콩나무가 되려면, 어디에 생기가 와야 돼? 유전자에 가야 돼요. 콩에도 유전자 있는가요? 있어요. 어디 있냐면, 계란 노른자에 씨눈이 있는 것처럼, 여기, 씨눈이 다 붙어 있어요. 그 씨눈을 떼서 현미경으로 보면, 콩 한 알이 콩나무가 되는 그 프로그램이 딱 들어있어요. 유전자들이. 그래서, 이제, 콩을 이렇게 심으면, 자, 그러니까, 콩이 하나 있을 때는, 콩 썩어요, 안 썩어요? 썩죠. 왜 썩어요? 생명이 안 들어왔으니까 썩죠. 생명이 안 들어오면 썩기 시작해요. 그래서 콩이, 계란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콩이나 계란에 생명이 오면 살아나고, 그래서 안 썩기 시작한다, 알겠지? 생명이 오기 전에는 썩은 그릇 썩는 데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결국 하나님의 진짜 생명이 오지 않으면, 우리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그게 성경에 그렇게 딱 기록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 생명체, 콩이나 계란이나 뭐 닭이나 개나 다 본래 물질적 존재로서 죽으면, 생명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으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생명이 짜잔 하고 들어오면 유전자들이 켜지기 시작해. 아시겠죠? 켜지면 제일 먼저 켜지는 유전자가 무슨 유전자면 뿌리를 냅니다. 이렇게. 왜 뿌리를 내요? 예. 네. 이게 이제 콩 한 알이 콩 나무가 돼야 되는데 콩 한 알 속에 있는 영양분으로는 콩 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뿌리를 내려 가지고 땅 속에 있는 콩 나무를 만들 수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영양소를 어떻게 빨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뿌리가 제일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떡잎이 생깁니다. 이거 해가지고 뭐 하려고? 떡잎이 돼야 햇빛을 받아들일 수 있어. 햇빛이 필요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줄기를 올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생기가 와서 켜주는 유전자가 뿌리 유전자. 1번. 그 다음에 이제 뿌리에서 이제 쭉 영양소를 빨아들여가지고, 이제 떡잎을 만들고, 그 떡잎 만드는 유전자는 2번. 그 다음에 줄기를 올립니다. 줄기 유전자는 3번. 그 다음에는 뭐를 뻗어요? 가지를 뻗습니다. 가지 유전자는 4번. 그래서 이제 가지에서 뭐를 만들어요? 네, 잎사귀를 만듭니다. 잎사귀는 5번 유전자가 켜지면, 그 다음에 이제 꽃을 피웁니다. 네. 꽃은 6번. 꽃 피우고 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네, 열매가 열려요. 이게 7번 유전자. 그래서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순서대로 생기가 와서 유전자를 켜줘야 돼요. 이 순서를 바꿀 수는 없어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다 여기 있는 씨눈에 있는 뿌리 유전자가 먼저 켜지고 떡잎 유전자가 두 번째로 켜지고 줄기 올리는 유전자 세 번째 그래서 가지, 잎사귀, 꽃, 그 다음에 열매 이 순서대로 다 유전자를 켜서 결국은 콩 나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콩 한 개의 콩을 수백 개, 수천 개의 콩으로 이렇게 자라게 하고 콩을 한 알의 콩이 썩어서 많은 콩이 열리게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자라나고 이렇게 콩 알 한 개가 수백 수천 개로 되는 것을 생육 자라나고 생육하고 그다음 뭐요? 그다음 번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생육 이 콩 하나, 그 씨눈에는 무슨 프로그램이 깔려 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기를 모르면 이제 콩이 제가 어릴 때요 너무 너무 이상했어. 이상해서 죽겠어. 뭐가 그렇게 이상했냐 하면 우리가 어릴 때는 군것질 할 게 없었어. 요즘이야 뭐 애들 군것질 거리 장난감 이런 거 없었다고. 근데 이제
그래서 군것질, 그런데 배는 고프고, 그러면 콩볶아 먹었어요. 콩볶아. 네. 그래서 콩이 근처에 많았어. 주머니에도 콩이 있고, 어떤 책상 서랍에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뭐, 콩잎 쌈을 싸먹는다고, 우리 마당에다가 땅을 파고, 콩을 심고, 물 주고, 하면, 이 콩이, 뭐예요? 콩나무가 나온다고. 그런데 그 콩이 내 책상 서랍 있다든가 내 호주머니 속에 있으면 절대로 안 나와, 얘들이. 얘들이 뭘 아는 것 같아. 콩에 어떤 지능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지능이 있을 리는 없고, 근데 얘들이 어떻게 아냐 말이야. 자기들이 땅에 파묻혔다. 라는 것을 어떻게 아냐 말이야. 아, 이게 땅이구나. 오케이. 그러면 지금부터 뿌리내기 시작. 그 콩이 알아서 하는 것 같아요, 안 같아요? 콩이 알아서 하는 것 같지? 그 우리는 그런 거 생각도 안 해. 콩이 뭐, 땅에만 심어 놓고 물 주면 뭐예요? 지가 알아서 하는 거. 지가 알아서 하는 놈 한 놈도 없다, 이 말이에요. 생기가 반드시 와야 돼. 그러니까, 콩이, 아, 여기는 땅이구나. 그러면 내가 콩나무가 돼야지. 콩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그 콩을 딱 보더니, 그 본래 상구 호주머니 속에 있던 콩을 우리 어머니가 달라고 그래서 땅에, 뭐예요? 심으니까 콩이, 아, 이건 땅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상구 호주머니 속에 있던 콩이 땅에 심어졌다는 것을 아시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지능이지, 콩이 아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땅에다 심어야만 그때부터 하나님은 생기를 보내신다, 이거지. 아시겠죠? 예. 그렇죠. 자, 그래서 땅에다 심어야 돼요. 그래서 땅에 심는 이유는 이 콩 한 알이 콩나무가 되기 위하여 많은 여러 종류의 땅 속에 있는 흙 속에 있는 영양소가 필요하다, 이거지. 그래서 그 영양소를 많은 영양소들을 영양. 그래서 영양 공급이 필수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영양 공급이 안 되면 생기가 안 와요. 아시겠죠? 자, 영양을 우리가, 그러니까 영어로 nutrition. 자, 그래서 N. nutrition. nutrition. N. 그 다음에 뭘 줘야 돼요? 반드시 물을 줘야 돼. 물 안 주면 생기 안 와요. 자, 땅에다 심어 놓고 물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생기가 안 오니까 결국 썩어요. 맞죠? 그 생기 안 오니까 썩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이 필요해. 물. 그다음에 또 그래서 물을 줘야 생기가 와요. 그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요? 햇빛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햇빛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큰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은 햇빛이 얼마나, 우리들의 그 건강에 아마 굉장히 우리가 모르는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해요. 자, 햇빛은 sunlight.
이렇게 생각해요. 자, 여기 이제 화분이 있는데, 그 흙을 좀 담고, 콩을 심었어. 그래서 물을 줬어. 물을 주고, 어떻게 하냐 하면, 이거를 캄캄한 벽장 안에 집어넣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돼요? 햇빛을 못 보게 해. 죽어. 죽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썩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왜 썩어요? 생명이 안 와요. 그러니까 이 기본, 햇볕도 중요한 기본 여건에 속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햇빛이 우리 인체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제 우리 몸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비타민 D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한다. 대개 그 차원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햇빛이 콩에게는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한다니까. 그만큼 그래서 저는 그 여러분, 그, 햇빛은 그 어떤, 우리가 아직도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그 어떤 신비로운 어떤 그, 힘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햇빛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선글라스 쓰는 걸 아주 싫어해요. 그냥 모든 것이 햇빛이 파란 걸 좋아해. 예. 근데 그걸 왜 가리냐? 저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그 이제 미국하고 한국하고 다른 게 있는데 뭐냐면 한국 자동차들은 다 뭐예요? 예, 선, 응? 예, 그걸 해가지고 속이 안 보여요.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라고 생각해. 예. 그 미국 가면, 그 이제 미국 사람들은 그런 것도 몰라. 촌놈들이야. 아시겠죠? 예. 근데 한국 차는 그 비싼 돈 들여가지고 다 그거 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여성들이 또 이 무엇에 예민하냐 하면 잡티에 예민해요. 피부 관리가 이 한국 여성들은 너무너무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이제 그 미국 차처럼 그냥 유리창이 환하면, 그게 이제 자외선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잡티가 많이 생긴다. 그래서 그런지, 뭐 다 그냥, 밖에서 이렇게 보면 차 안에 누가 탄지 잘 몰라. 근데 그것도 안전에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나이가 들어서 이게 시력이 약해지면, 밤에는 영 잘 뭐요? 안 보이고. 그래서 이게 밝아야 돼, 차는. 근데 지금은 이제.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내가 건물 밖으로 현관문을 열고 탁 나갔을 때, 와, 날씨 좋다. 해가 촥 비치고 하늘이 파랗고 그러면 순식간에 유전자가 뭐예요? 짠 하고 켜지는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콩에게도 햇빛이 그런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푸른 하늘의 그 흰 구름과 밝은 태양빛, 이게 정말 멋있는 거거든. 그거를 우리가 좀 더 감사하고, 그거를, 그냥, 오늘 비 안 오네, 뭐, 그러고, 에이, 뭐, 이러지 말고, 한동안 감탄을 하시라고. 와, 이렇게 날씨가 좋을 수가 없다. 태양빛이, 예. 그래서 서울이 있으면 태양빛을, 빛에 감사할 겨를이 별로 없어. 왜? 이게 이제 미세먼지로 막, 태양도 희미하고, 하늘도 뭐 파랗지도 않고, 막, 그게 상당한 손해를 끼친다고 생각해요. 물론 공기질 자체가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 전체적으로는 그, 우리의 그, 그, 진선미, 그 아름다움에 대한 그, 그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주는 그 파와, 그 생기, 그 아름다움 속에 있는 생기, 그거를 받는데 좀 손해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 날씨 좋은 날은, 와, 막, 심지어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아, 참 오늘 날씨 좋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뭐 또 뭐 친구한테서 전화가 온다든가 친구한테 전화할 일이 생겼다든가 뭐 그럴 때 야, 오늘 여기 날씨가 짱이야. 그래서 날씨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거를 빼먹지 말고 날씨 정말 좋아. 해가 너무 좋아. 그리고 여기는 다 저는 우리 건물에서 현관문 이렇게 로비에서 탁 났으면 그 앞에 펼쳐지는 뭐예요? 숲. 하고 이제 봄에 탁 나가면 눈앞에 벚꽃이 그냥 쫙 펴 있습니다. 우와, 생각만 해도 또 유전자 켜져. 지금 벚꽃 잎사귀 다 떨어져 버렸지만, 그, 지난 봄에 그 폈던,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하고 뭐 연구하고 이러다가도 꼭 시간을 내서 나가 봐요. 벚꽃. 그리고 이제 나가서 큰 길로 가면 막 그게 벚꽃 터널이야. 아, 여러분. 설악산 참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게 다 우리의 유전자의 건강을 위하여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게 기본 여건 중에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콩도 어떤 식물이든지 화분에 심어가지고 캄캄한 벽장 속에 놔두고 물 줘봐야 그럼 죽어버려. 콩 썩어버려. 그러니까 이 햇볕도 기본 여건 중에 참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꼭 산책을 나가신다든가 할 때, 와, 오늘 해가 너무 좋다. 그래서, 자, 그냥 햇빛.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기본 요건. New start. 자, 절제가 있어, 절제. 절제라는 것은 모든 것을 어떻게 적당히 하라. 운동 좋아요. 그렇죠. 식물은 운동할 필요가 없어. 그렇죠. 왜? 뿌리를 땅에 박고 있기 때문에 그 운동이 기본 여건 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식물 끝나면 이제 동물이 나올 텐데 그때 이제 운동 얘기를 하죠. 그 절제는 모든 것을 적당히 섭취해야 돼요. 네. 운동을 해도 여러분 이제 암 환자가 다 컨디션이 나쁘고 막 상태가 나쁘다가도 생기를 많이 받기 시작하고 이제 건강식을 하고 이렇게 기본 여건을 잘 갖춰주면 막 좋아져요. 좋아진다는 기분이 막 확실히 나거든요. 그러면 막 운동도 막 더 하고 싶고 그러면 안 돼요. 과로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운동도 너무 안 해도 좋지 않고 너무 많아도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적당히 해야 돼요. 이제 특히 과식 아주 나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과식하는 걸 뭐라 그래요? 처먹는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아침 제가 정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막 처먹으면 그걸 뭐라, 뭐 없이 먹는다 그래요. 정신 없이 처먹는다 그러고, 그 다음에 그래도 계속 처먹으면, 뭐라 그래요? 걸신 들렸다. 걸신은 잡신 중에 하나예요. 정확해요. 아주 정확해요, 우리 말은. 그러니까, 적당히 내 부담이 안 되도록 적당히 먹을 수 있는 것은 정신님이 해주신다, 이게. 근데 그 정신을 안 차리고, 막, 기립다, 막, 처먹을 때는, 그거는 정신 없이 먹는다, 그러죠. 예. 네. 그거는 걸신이 들렸다. 예. 네. 걸신이 막 처먹도록 만든다. 아주 그, 우리 인간관이, 우리 조상님들 인간을 보는 눈이 뭐예요? 우리가 뭐 먹는다 그러지 않고 다 뭐예요? 네. 정신이냐 잡신이냐를 따져서 정확하게 본 거죠. 그래서 절제 모든 것을 적당하게 얼마만큼이 나에게 적당한가는 그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해야 돼요. 사실 여러분이 식사 시간에 이제 접시를 들고 밥을 얼마나 뜰 것이냐 하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 마음대로 안 한 겁니다. 뜨다 보면 너무 많은 것 같아. 조금 덜어내자. 이게 다 뭐 때문에 해요? 누군가가 그래요. 상구야, 너무 많이 뜬 거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너무 많다, 맞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근데, 옥수수가 나왔다. 벌써부터 이상하게 웃는데, 옥수수가 나왔다. 한 개 먹어, 두 개 먹어.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한 개가 딱 좋을 것 같은데, 두 개 먹고 싶어, 먹고 싶어. 그래서 두 개 먹는 사람들 많아.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한 개면 적당할 것 같았는데, 두 개를 접시에 담고 그 두 개를 다 먹었다. 사실, 그 옥수수 먹을 때 내가 한 개를 다 먹었을 때도 또 누군가가 얘기해요. 이제 그만 먹지 그래. 그래도 우리는 뭐라 그래? 전 이럽니다. 아유,
그러니까 좀 가만 계세요. 좀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으세요? 그래서 한 개를 더 먹고 나면 한 시간 후에 후회해요, 안 해요? 아, 한 개만 먹었다 이제 그럼 됐다. 그 말을 들을 걸.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거는 정신님이 들어와서 그 얘기를 해주고, 아, 더 먹어. 이거는 뭐예요? 그건 잡신의 얘기야. 그 꼬시는 거요. 유혹하는 거야. 그런, 하나님과 성령과 악령 사이의 그 경쟁. 예. 하나님은 항상 나를 가장 건강하게 생기를 잘 받도록 유지시켜 주셔서 그래서 누구에게나 여러분이 뭐 교회를 댕기거나 안 댕기거나 하나님 믿거나 안 믿거나 그 상관없이 생기는 들어와서 아 됐어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 그래서 사실 이 콩도 예를 들어서 물을 너무 많이 줬다. 그러면 썩어요. 그러면 썩어요. 왜? 물을 왜 그렇게 많이 주냐 말이야. 적당히 줘야지. 예.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뭣도 모르고 누가 벌써 물을 줬는데 또 그냥 누워가서 물을 더 줬다. 그러면 썩어요. 그래서 이 절제가 모든 것이 적당하게 섭취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게 중요해요. 그래 그래서 모든 것이 적당량만 왔을 때 생기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절제를 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 자 이제 뭘 식물을 하나 심었다. 잘 키워봐야지. 그래가지고 막 비싼 비료 막 최고로 비싼 비료 사다가 막 왕창 주면 어떻게 썩어버려 생기 안 와? 꼭 갖다 놓으려고 그래서 자 절제 모든 것을 적당하게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는 공기가 필요해요. 공기가 필요. 공기가 충분히 공급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 이제 아침부터 스트레칭 하면서 심호흡하는 그 습관을 이제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공기. 공기는 이제 그래서 절제는 T입니다. T. Temperance. 그다음 공기는 air. 그래가지고 이 콩 모든 식물을 위해서는 생기를 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본 여건은 적당한 영양, 그렇죠? 물, 햇빛, 절제. 공기 이 다섯 가지만 기본 여건으로 갖추어주면 생기가 와서 콩 하나를 콩나무로 만들어준다 이 말이야. 근데 여러분 이 콩을 땅에다가 안 심어 안 심고 자꾸 뭐요? 물만 주고 공기만 공급하고 햇볕 조금 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물만 자꾸 주고 공기 햇볕 뭐 이거 주고 땅에는 안 심어 다른 영양 공급을 안 해 그러면 콩은 어떻게 돼요? 그렇지, 콩나물을 된다고. 콩나무가 돼야 되는데, 기본 여건이 안 맞아. 콩나무가 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주지
콩나무가 될 수 있게 하려면 콩을 땅에다 심어야 돼. 근데 안 심고 그냥 그럴 수는 없어. 물 주고 또 물 주고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 가지를 뻗고 뭐 이럴 수 있는 유전자가 있어도 뭐예요? 잎사귀 만드는 유전자가 있어도 하나님이 그 생기를 잎사귀 만드는 유전자를 켜주질 않아. 그러니까 결국 뭐가 돼버려? 콩나물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이 땅에다가 너를 안 심었으니까 너는 콩나무는 될 수가 없고 미안하지만 콩나물까지만 되고 그래서 비빔밥으로나 가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여건을 충분히 제공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생기를 받는 양이 달라진다. 이제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그 이제 식물이 그래서 이 콩은 식물들은 뉴스타트 콩은 필요 없어. 콩은 뉴스타 말하면 돼. 자 이건 이제 식물의 경우고 식물의 경우에 그 기본 여건이고 동물의 경우. 자, 여러분, 동물의 경우는 뭐가 필요해요? 운동이 반드시 필요해요. 운동. 운동은 exercise. 그 다음에, 운동을 했으면 피곤해질 테니까, 휴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휴식. 휴식, rest. 그래서 동물은 뭐예요? New star까지만 하면 돼. 자, 여기서 운동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서 사자를 잡아가지고, 동물원에다가 보냈다. 그럼 사자가 이제 동물원에 오면 사자는 운동을 못 해요. 그냥 공간이 너무 좁아. 그렇죠. 아프리카 살 때는 뭐예요? 넓은 공간에서 막 사슴도 잡아야지, 얼룩말도 잡아야지, 막 사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냥 하기 위하여 굉장한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 때는 운동이라는 기본 여건을 구비했었기 때문에 생기를 잘 받아가지고 제일 놀라운 변화는 어떤 변화냐면 동물원에 왔을 때 운동 안 하니까. 새끼 낳는 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암컷 사자하고 수컷 사자하고 한 방에 넣어줘도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수컷 사자가 암컷 보고 너 여기서 뭐하냐? 그럼 암컷 사자도 뭐라고 대답하게? 글쎄 나도 모르겠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 생식 본능이 뭐예요?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컷 사자에는 남성 호르몬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남성 호르몬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켜져야 수컷으로서 성욕이 생긴단 말이에요. 암컷도 마찬가지. 여성 호르몬. 생산을 하는 유전자의 생기가 와줘야 암컷으로서 수컷하고 교미를 하고 싶고 근데 운동이 없으면
그 기본 요건이 안 갖춰져 있으면, 뭐, 아무 생각도 없어. 그런 면에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이제, 남자들도 50대, 뭐, 60대 이렇게 되면, 성적인, 뭐예요? 그 기능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해. 그렇죠. 시작하니까, 이제, 그건 왜 그래? 주로 운동 부족 때문에 그래요. 운동 부족 때문에. 예. 그래서, 운동 부족하면 사자들처럼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활발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런 성적인 욕구가 감퇴하기 시작해. 예. 그래서 그때는 뉴스타트를 하면 그게 정상화됩니다.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제가 옛날에 이제 뉴스타트 할 때 어떤 참가자가 남자 참가자가 이제 하는 말이 얼굴을 붉혀가면서 박사님 지금 뉴스타트 한 지 일주일이 딱 됐는데 와, 오래간만에 텐트를 쳤습니다. 텐트 쳤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압니까? 성욕이 발동하더라, 이거야. 그, 이제 새벽에, 그냥, 이제 그, 남성 성기가 어떻게, 그 뭐라 그래, 이제, 커지고, 단단해지고, 그래서 서잖아요. 그 서면, 이제 바자마가 텐트가 된다고. 그 텐트를 쳤대요. 그럼 박사님, 뉴스타트를 해도 텐트를 칩니까? 물론이지. 그래서 이분이, 부부가 왔다가 텐트를 쳐가지고, 벌써 한 1년 만에 처음으로, 오랜만에 좋은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텐트를 안 치면, 못 치면, 비아그라를 사용한다고. 그것도 웃기는 얘기야. 그렇죠. 좀 뉴스타트 운동, 건강식하고 운동만 하면 돼. 그게 감퇴된 성욕도 회복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운동이 그만큼 꼭 필요한 거예요. 운동을 하면 건강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운동은 필수적이야. 왜? 그것은 기본 여건 중에 하나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서 하세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오늘 오후 2시에는, 낙산사를, 가겠습니다. 근데, 그, 가서 구경하고, 뭐, 경치도 좋고, 그것도 좋긴 좋은데, 이제, 거기 가서 구경 뭐할 때는 어설렁거리잖아. 어설렁, 아, 좋다, 좋다. 그것도 좋아. 너무 아름답다. 그 아름다움으로부터 이제 생기도 받고 좋지만은, 운동은 별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그 운동 부족이 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오늘 오후 2시에는, 낙산사를 가겠다. 그러면 미리, 운동이 별로 안 되겠다 싶으면 미리 이 근처에서 운동다운 산책, 좀 고강도 산책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관광도 하고, 그래서 관광 때문에 운동을 못 하게 되면 그건 손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잘 자. 그래서 사실은
매일매일 나가 때려서, 매일매일 건강을, 매일 오후 2시에.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하루 걸러서 하라 그랬어요. 운동이 너무 허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기본 여건으로서 운동이 더 중요하다. 그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고 운동해서 운동한 후에는 또 반드시 휴식을 가져야 돼. 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경우에는 여기 하나 더 붙어요. 네? 네. 여기 이제 믿음, 신뢰, 그렇죠? 신뢰, trust, 신뢰. 동물의 경우는 저 신뢰 필요 없어. 그냥 요 휴식까지 요 기본 여건만 갖추면 되는데 인간의 경우는 이 신뢰라는 것이 필요해. 이게 너무나 필요해요. 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강의를 듣고 뭐요? 아, 그렇구나. 나는 신뢰할 수 있다. 그렇지. 이게 맞아. 그러면서 그거를 신뢰를 할 수 있어야만 내가 뭐를 할 수 있어요? 선택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유전자는 우리들의 내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 그러잖아요. 그 과학자들이 내린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내가 그래 나는 할 거야 라는 선택을 하게 되는 기본적 선택이 꼭 있어야 돼. 그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신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제 강제로 하면 잘 안 듣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현미밥도 강제로 먹이고, 예, 운동도 강제로 시키고, 그러면 흰밥 생각나서 좋겠다. 그렇게 물도 마셔, 물, 콜라 같은 거 먹지 말고. 그러니까 다 강제로 시키면 우리 동물들은 그렇게 돼. 그런데 우리 인간은 뭐예요? 하기 싫은데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신뢰니 선택이니 이런 게 안 되잖아. 그래서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다 이 말이에요. 철저히 한다고 하기는 했지만은 맨날 건강식 하면서 에이 재수 더럽게 없어가지고 이 암에 걸려가지고 풀만 먹고 살게 됐네. 야 하기 싫은 운동 또 운동해야 되나? 이러면 벌써 그렇죠. 내가 내 마음 온 마음으로 선택하기는 싫어. 그 선택이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위해서 신뢰가 필요하고 그 신뢰를 위해서는 알아야 돼. 그래서 사자니 무슨 뭐 원숭이니 모아놓고 강의할 필요가 없다고. 걔네들은, 그러니까 왜? 걔네들은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니까. 그냥 뉴 스타. 그렇죠? 그러니까 식물은 뉴 스타. 동물은 뭐예요? 뉴 스타. 맨 끝에 트는 트러스트는 동물은 필요 없다 이거죠. 그러나 인간에게는 자기 자신이 능동적으로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워낙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야, 이상구 박사 돈방 속에 앉았다. 왜? 유명해지면 돈 벌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한국 사람으로서 저만큼 유명해진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때는 이상구 박사를 모르면 그 틀림없이 간첩이야.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제 나이가 벌써 오래, 그게 이제 1982년대요, 그게. 아, 88년대구나. 88 올림픽 때 막 방송이 나가가지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전국에서.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당시에 뭐 제가 우유 먹지 마세요 그러면 우유 회사가 망했다고. 우유를 세상에 그 큰 트레일러 탱커 우유 탱커 그거 가지고 다 버렸다고. 그리고 막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돼지값이 똥값이 되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축산업계에서, 납치 살해 기도를 했다고. 그 정도. 그래서 제가 그 방송 나가고 한 3년간 한국에 얼씬도 못했어. 그리고 미국에 막 전화 걸려오는 거야. 이 새끼 죽인다고. 난리가 났어요. 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유명하면 뭐요? 뭐 김연아 정도 되면 돈방석에 앉는 거예요, 그렇죠? 손흥민, 박지성 돈 다 돈방석에 앉았어. 그런데 저는 손흥민이보다 더 유명했다고, 박지성이보다. 근데 왜? 돈방석에 없느냐? 왠지 아세요? 이 신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유혹을 많이 받았어요. 그 당연히 이제 저를 광고, 이제 CF를 찍으면, 이제 그 당시 그것도 급이 있더라, 급. A급부터 시작해서 A, B, C, D, E, 뭐 이래가지고, 그게 돈이 달라요. 다른데. 저 같은 사람은 그 당시에 특배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한 건 뭐 이렇게 하면, 그게 뭐 3억, 4억 대였어. 그러니까 뭐, 돈 버는 거는 틀림없지, 뭐. 그런데, 제가 그거를 다 사양을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하고 싶더라고. 여러분, 그거 했으면, 지금 우리 센터가 이런 건물 아닐 거요. 빛과 번쩍했을 거야. 이거 뭐. 근데, 그때 제가 가족 고민 많이 했어요. 신뢰. 내가 만약, 예를 들어, 어떤 큰 회사에서 정수기를 만드는데 좀 나와서, 정수기 광고를 좀 해달래. 그럼 뭐 해야 되냐? 그러면 간단하다 이거야. 그 정수기 갖다 놓고, 이렇게
사모님도 같이 나오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물 한 잔 딱 따라서 박사님이 마시고, 마시면서, 이야, 역시 정수기는 뭔데?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있다가, 뭐, 저도 마셔보니까 참 좋아요. 그러면 오기래. 그거 해주면, 그거 해준다고 누구한테 뭐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잖아. 하고 싶었어. 돈, 어마어마하게, 그 막, 여기저기서 다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한 건도 안 나갔습니다. 왜? 왜? 신뢰. 이 뉴 스타트는 신뢰가 필요해. 왜? 그래! 저 이상구 박사가 하는 말은 맞아! 저 사람은 거짓말 할 사람이 아니야! 이런 신뢰가 있는 존재가 강의를 해야 된다니까. 아시겠죠? 그래야 선택을 하지. 근데 제가 맨날 나와가지고, 그때 뭐, 양복, 그 브랜드 이름을 다 잊어버렸네. 역시 기성복은, 제가 폼이 좀 괜찮잖아. 역시 기성복은 뭐뭐야. 요즘 그 회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한때 유명해서, 그때. 그리고 뭐, 역시 뭐는 뭐야. 뭐, 이렇게만 해주면 돼. 그리고 이제 건강식품, 사업가서, 박사님 사진만, 우리 그 제품, 그 박스에, 올려주시면, 살해하겠다고. 박사님이 추천의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런 건이 뭐 많죠. 그런데, 제가, 그거를 해놓으면, 여러분, 제가 이제 저녁마다 여러분의 안방에 나타나서, 역시 기성복은 뭐, 이래서 하면, 신뢰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들으러 여기 오셨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제 얼굴을 보는 순간, 그 광고 생각이 나면서, 아, 돈 많이 벌었겠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영업으로 착각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너의 보화는 하늘에 있다. 라고 생각해라. 그래서 한 건도 안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삼성에서 삼성생명, 뭐 여기서 이제 무슨 그 광고권이 와서, 그거는 할까? 이러다가, 그래서 그, 뭐, 그래서 제가 그 문안을 썼어요. 이렇게 내가 나가서 얘기하도록 한다면, 당신네들이 나를 시키는 말이 아니고,
내가 나서 이렇게 얘기한다, 하게 한다면 하겠다. 그래가지고 막 다 뭐 왔다 갔다 하다가 그것도 결국 안 했어. 그래서 하여튼 신뢰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 정도. 그래서, 자,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공기 이거는 이제 호흡입니다. 호흡. 우리가 무슨 호흡을 해야 된다? 심호흡을 해야 된다. 심호흡.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스트레칭을 할 때는 자연스럽게 심호흡이 되지만 이제 보통 그냥 평상시에는 심호흡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이 이제 산책 운동, 걷기 운동을 할 때라도 또 심호흡을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심호흡할 때 그러면 숨을 어떻게 쉬냐고 하면 보통 우리가 숨을 쉴 때는 숨을 한 번 푹 내쉬고 또 한 번만 들이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푹 내쉬고 그 다음에 들이쉬고 그러니까 칙, 푹, 칙, 푹 이렇게 우리가 숨을 쉬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만 쉬어. 그런데 그러지 말고 두 번씩 칙, 칙, 푹, 푹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공기 교환을 충분히 못하고 살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긴장하면 자꾸 숨을 안 쉬게 돼요. 가만있어. 숨 안 쉬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서 긴장하고, 고심할 일이 많고, 그러면. 그래서, 충분한 산소 공급을 어떻게 못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루에 물을 적어도 8잔씩은 마셔야 되는데, 그만큼 수분 공급도 못 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고 산소 공급이 충분히 돼야만 이게 기본 여건이 잘 갖춰지는 건데, 물도 안 마셔. 물도 뭐 하루에 뭐예요? 그런 거 뭐 하루에 한 잔, 뭐 많이 마셔봐야 두 잔. 그렇죠. 그런데 하루에 8잔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적어도 2리터가 필요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셔야만, 우리 피 속에 있는 모든 독소들을 충분히 콩팥을 통해서 배설을 해줄 수 있고, 그래서 식물도 심어놓고 물 안 주면 어떻게 돼요? 물을 부족하게 주면 시들어. 그거 꼭 같아요. 여러분 몸 속에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세포들이 시들시들해진다니까. 그 시들시들해지는 상태에서는 생기가 와서 그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에 충분히 작동을 잘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물도 충분히 마시고. 그래서 이제 숨 쉬니까 산소 공급도 충분히 해야 되는데, 적어도 여러분이 산책할 때는 푹푹 내쉬고, 푹푹 심호흡을 하는 데는, 뭐만 잘하면 심호흡이 저절로 되는데, 그게 뭐만 잘하면 되냐면, 내쉬는 것만 착실하게 돼요. 푹. 푹 내쉬라요. 푹 내쉬면 폐가 비워요, 안 비워요? 비워지죠. 그러니까 들이쉬는 것은 저절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푹
푹푹푹푹푹푹 이렇게 되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뭐 아무것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긴장이 더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긴장하면 숨을 잘 안 쉬어. 그런데 이제 긴장이 너무 심해지면 어떻게? 그렇게 되면 숨을 진짜로 안 쉬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을 어떻게 산다고 그래요? 숨 막히게 산다. 스트레스 꽉 숨 막히게 산다. 그 숨을 지금 이 현대 사회 현대인들이 숨을 잘 안 쉬어. 뭐 또 통화도 할 때도 뭐 골치 아픈 통화는 숨 잘 안 쉽니다.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그게 말이야, 아, 숨 안 쉬어. 그래서 이 산소 공급이 충분히 되도록 여러분이 심호흡을 하신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 이 물, 공기, 호흡, 요게 참 중요해요. 물과 공기가. 알겠죠? 뭐 다 같이 중요하지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운동하고, 운동, 물, 공기, 그 다음에 절제. 예. 너무 많이 처먹지 않는 거. 아주 중요해요. 자꾸 처먹어요? 많이 처먹었어요. 그래요? 솔직해서 좋아요. 예. 그 뉴 스타트를 잘하면 이렇게 솔직해져. 왜? 뭐. 남은 그런 게 아니니까.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뉴 스타트를 하면서 산다는 것이 이게 참 뭐예요?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걸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만 삽니다. 그래서 뭐를 먹으면 좋냐? 무슨 병에는 무슨 음식이 좋냐? 이런 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뉴 스타트를 안 하면서, 이 가장 근본적인 필요성이야. 그렇죠? 이것이 안 되면, 무슨 용을 써도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이건 너무너무나 근본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부터 고치면, 그리고 이것들이 사실상 건강 향상에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물 안 먹으면 뭐예요? 물 안 먹으면, 물 일주일 안 마시면 죽어요. 뭐, 산삼 일주일 안 먹으면 죽어요? 네. 보약 일주일 안 먹으면 죽습니까? 네. 그 비싼 보약? 네. 그런 거, 이제. 네.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당연해요. 휴식.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보면요. 비싼 게 없다니까, 여기에. 알고 보면 이런 건 다 뭐예요? 공짜야. 물도 본래 공짜였잖아. 우리 인간이 하도 오염시켜 놓으니까 물이 지금 돈 주고 사 마셔야 되는 꼴이 됐는데. 그래서 실내, 휴식, 공기, 절제, 햇볕, 물, 운동 다 공짜라고. 그러니 여러분이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공짜로 공급을 받을 수 있게 해 놨다는 이 사실. 와, 이거.
그런데 우리는 공짜는 시시한 걸로 취급해버려. 그리고 비싸야 뭐요? 그래. 비쌀수록, 와, 그게 그렇구나. 그게 좋구나. 천만의 말씀. 만약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비싸야 우리 몸에 좋도록 만들었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될 자격이 있어 없어? 없어. 그거는, 그런 하나님은, 와이로쟁이 하나님이야. 아시겠죠?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 몸에 좋은 것일수록, 근본적으로 꼭 필요한 것일수록, 공짜로 공급을 되도록 다 해놓으셨다. 그렇죠? 여러분, 텃밭 해보세요. 다 공짜지. 그렇죠? 텃밭도 보면, 우리 집사람이 텃밭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봄 되면 막, 난리가 나요. 근데 뒤에 텃, 상처하고 막, 풍부해. 별로 크게 하지도 않는데, 풍성해요. 그래서, 그렇죠. 왜, 뭐, 호박에다가, 옥수수에다가, 뭐, 배추, 뭐, 다 하고 있어.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거 안 할 것 같이 생겼는데, 참 기특해요. 기특해. 애를 먹여 사서, 고집을 부려 싸서 골치지.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실 것은 심호흡입니다. 심호흡, 절제, 물. 그래서 참, 이 물을, 이제 처음에는 물 습관이 안 들어가지고, 이제 물 먹을 때도 자꾸 잊어버려요. 근데 여러분이 그거를 자꾸 기억을 하고, 하면, 이제 한 달 내지 두 달만 계속 물을 꼭꼭 그 시간을 정해놓고 마시고 쓰면, 나중에는 저절로 마시고 싶어져요. 이제 뭐, 물 먹을 때 됐냐, 뭐 이런 거 안 해도 돼. 그게, 저는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뉴 스타트가 이제 몸에 뭐예요? 몸에 배었다는 생각이에요. 그 뉴 스타트 몸에 배이면 건강 상태가 그다음부터는 아주 좋아지기 시작해요. 옛날에 있었던 그 문제들 다 없어지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뉴 스타트의 기본 여건이다. 그래서 이 기본 여건 위에 이제 생기를 받으면 이 기본 여건이 인프라로서 이제 딱 자리를 잡고 거기다가 새로운 아파트 건물을 올리면 된다. 이게 여러분 그런 겁니다.